hands up to the ceiling. Dance off for no reason. It's just what we believe in. Yeah, bring the beat in. I'm by your side. I never left you. 2023년 SP 시작하겠습니다. Your hand in mine. Up to the stars now. Troubles behind. Tomorrow is ours now. I'm feeling the love. I'm feeling it in my soul. I'm feeling the rush. I'm feeling like let's just go. The drums and the beat are right. The song's in the key of life. And we gon' be alright. So why don't we hands up to the ceiling. Dance off for no reason. It's just what we've been needing. With the beating, yeah, yeah. Get lost in the dreaming. Get found in the freedom. Yeah,내가 소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야 이거를 보는 걸 참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들을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그 일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바로 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고작 14살이에요. 근데 저는 끝나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면 저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SP 친구들 안녕? 아논딜라이트야. 다른 건 아니고 진짜 꼭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아이들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예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때 동일한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꿈꾸게 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청소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도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있겠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것들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걸 하나님 만난 여러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선택했고 이 선택이 그저 좋은 열매로 되기까지 끝까지 오른편을 택했으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파이팅! Give me that feel good.